안녕하세요, 니에이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방금 라이브 끝났거든요. 일단 오늘 라이브 할때 댓글 보면 일단 웨이브의 반응 조금 알게 되고, 왜냐면 어제 쇼케이스 끝났잖아요. 어제 쇼케이스 할때 우리 웨이브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오늘 조금 알게 되고, 네, 드디어 첫 방, 뮤뱅이다. 24명 뮤뱅? 24명 출근기? 그냥 상상도 안 되고, 이거 우리 버스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터넷에 다들 계속 이거 트리플S다, 그리고 우리 버스에 사진 찍고 그런 반응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4명은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4명의 장점은 한명 힘들어도 여러 명 없니? 동생들 이렇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심심할 때 잠이 엄청 많으니까 하나도 안 심심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뒤에 8명 아직 음방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기 동생들이 뭔가 알려주고 싶어요. 일단 인가 맛있는 뻥튀기인.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유명한 음악 방송에서 맛있는 맛집 그거도 알려주고 싶고, 팬사 할 때도 팬들 재밌게 놀고 있는 거 진짜 뒤에 8명 빨리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쭈루루쭈루루 시간이 지나고 벌써 5월이구나. 벌써 완전체 활동 이렇게 하니까 올해 뭔가 진짜 뭔가 아이돌 직업 시작하고 뭔가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난 것 같다고 생각해. 눈 깜빡했는데 벌써 5월이다. 또눈 깜빡하면 또 우리 뒤에 1번 스케줄이랑 콘서트 스케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바쁜 거 좋지. 왜냐면 바쁜 거 뜻이는 우리 웨이브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뜻이고, 나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뜻이지. 올해 목표? 올해 목표는 앞머리 계속 유지하기. 사실 앞머리 조금 처음에 할때 뭔가 어색한 느낌인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앞머리 유지하기 일단 이거 목표였고, 개인 목표. 그리고 멀티 할수 있기. 제가 팬사할 때 멀티 할수 없거든. 근데 뭔가 이번 제세 번째 활동하니까 뭔가 멀티 좀 연습해야겠다. 가끔씩 되는데 가끔씩도 안 되니까 뭔가 멀티 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앨범 진짜 너무 좋아. 모든 수록곡도 좋고 다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치유는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치유는 일단 R&B니까, 그냥 R&B 좋았으니까 밤에 듣는 것도 좋고, 24도 너무 좋아요. 24 진짜 뭔가 운전할 때 아니면 그 버스 학교 갈때 듣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였으면 나는 일단 샵갈때 아니면 음악 방송 갈때 일단 무조건 듣는 노래 24. 그리고 만약에 비 오는 날 하면 치유. 근데 치유 제가 우산을 쓰지 말자라는 가사 있거든요. 그럼 비 오는 날 가사 쓰 에에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써도 돼요. 바쁜데
뭔가 근데 뭔가 기분 좋아. 그래서 시간이 쭈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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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고 가끔씩 내가 지난주 뭐 하는지 잘 기억이 안 하거든요. 어제 뭐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번 주부터 우리 웨이브 맨날 만나니까 이번 주부터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웨이브의 그 응원범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 이번 주도 트리플S 화이팅. 진짜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플S 이제 시작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